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 좀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카운트에 보시면은 일단 어카운트에서 유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내용을 좀 간단히 볼게요. 필드 이메일 있고 패스워드 있고 해시드 패스워드 있고 컨펌드 앳 필드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버추얼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다음에 스트링 라이브 데이트 타임. 여기서 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라이브 데이트 타임도 처음 보고 버추얼이라는 것도 처음 보고 그렇잖아요.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해킹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시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해시해서 저장을 합니다.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하면 시스템은 그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해시 값을 뽑아서 그 해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장된 해시 값과 비교해서 패스워드가 옳은지 제대로 입력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컨펌드에서 라이브 데이터 타임 날짜입니다. 날짜인데 라이브. 라이브는 순진하단 말인데 순진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날짜 경계선 개념이 없이 그냥 기술된 날짜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인지 셋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체인지 셋,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이 있고, 그죠? 베리데이트 이메일, 베리베리데이트 패스워드 두 개의 펑션 호출하고 있죠. 베리데이트 이메일은 프라이빗 펑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베리데이트하고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도 이렇게 베리데이트하는 거죠. 그리고 해시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해시하는 것은 이렇게 비크립트라고 하는 모듈은 나중에 우리 자세히 다 다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암호죠. 암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해시 패스워드 솔트라고 하는 건 모듈 라이브러리를 써요. 암호화 할 때. 그리고 뭐그 외에 해시 패스워드입니다. 딜리트 체인지로 호출하도 되어 있죠. 딜리트 체인지 밑에 뭐 어떤 증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메일 체인지 셋 이렇게 있고 얘는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 체인지 셋이 레지스트레이션 체인지 셋 따로 있고, 다음에 일메일 체인지 셋 따로 있고, 그죠? 다음에 케이스 문장도 들어 있습니다. 케이스 문장에서 베리데이트 이메일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둘 중에 하나가 실행되겠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패스워드 체인지 셋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컨펌 체인지 셋도 있고, 그리고 베리드 패스워드 두 개가 지금 나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베리드 패스워드 어디서 우리가 호출했나요? 이 볼까요? 베리드 패스워드 호출한 데가 따로 위에는 없나요? 위에는 따로 없군요. 없습니다. 베리드 패스워드를 어디서 밖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호출한단 말이겠네요. 그래서 베리드 패스워드 이게 유효한 패스워드인지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패스워드를 그냥 그대로 DB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로부터 해시값을 뽑아서 그 해시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저장돼 있는 것과 서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죠? Verify Pass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해시드 패스워드. 그죠? 자, 그리고 isBinary라고 하는 펑션이 있어요. isBinary 요걸 지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바이너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바이너리는 무슨 말이에요? 8비트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8비트, 그 데이터의 저장 구조가 8비트 단위인지를 물어보는 게 바이너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8비트 단위인 것도 있단 말이죠. 여기, 예제 있잖아요, 이런 거. 요 숫자 1을 3비트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비트에 저장했으니까 얘는 바이너리가 아니죠. 1은 3비트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1부터 2의 3승이니까 8까지는 1, 2, 3, 4, 5, 6, 7, 8, 8은 안 되고 7까지 되겠네. 0, 1, 2, 3, 4, 5, 6, 7은 3비트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validate current password. 이게 validate password. 여기서 valid password를 호출했군요. 그죠? 순서로 따지면 얘가 위에 있어야 될 텐데 얘가 더 위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은 충분히 그죠?
자, 그리고 유저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토큰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유저 토큰 해서 스키마, 유저 토큰 컨텍스트 센터 2 있고, 마찬가지 얘도 스키마이고, 다음에 빌드 세션 토큰 있고, 다음에 베리파이 세션 토큰 있고, 그리고 해시드 토큰 등등등등 개념이 있죠. 그럼 이 토큰이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세션이란 말이 나오고 토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쿠키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좀 뽑아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토큰과 세션과 쿠키 나와 있죠. 세션 대 토큰 대 세션 베이스드 오센티케이션과 토큰 베이스드 오센티케이션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JWT 오센티케이션 요 영상들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정도 짤막짤막해요. 10분씩, 20분, 10분, 길어야 20분 안쪽이니까 요 4개 영상, 요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토큰, 이게 뭘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크립토 개념. 크립토는 암호예요. 그래, 우리가, 결국 이제 암호, 우리 시스템도 암호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암호 관련해서, 크립토그래피 관련해서 요거 좀 구글링하고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거 로그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거래를 시장 모듈이라든가 금융 모듈이라든가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각종 본인 인증이라든가 등등에서도 이걸 다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기 위해 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노트파이어는 있어요. 노트파이어는 로그인했을 때 로그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장치, 여러분이 방금 아이폰 뭐 삼성 갤럭시 폰으로 로그인했는데 본인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지메일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구글에 지메일 쓰시면은 새로운 디바이스 처음 보는 컴퓨터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반드시 메일이 날라옵니다. 방금 어디서 여러 귀하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는데 그게 본인이 맞느냐고 물어봐요. 그겁니다. 그게 이 노트파이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쭉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카운트이고, 다음에 어카운트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컨텍스트 파일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었죠.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필드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게 컨텍스트예요. 그죠? 그리고 뭐 대충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아우 그렇군요,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천재예요. 조만간 5년 이내에 노벨상 받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 상당히 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쉽게 크게 줄거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앵콜 한번더 앵콜 할게요. 이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게 강의 영상이 아마 대략 4, 50개 정도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 1.4예요. 볼까요? 이게 중급 4년차 프로그래밍 피닉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여기에요. 요건데, 요건데, 지금 어떻게, 지금 영상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안 올라가 있네요. 영상이, 이거 네 개만 올라와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요거 영상, 이게 한 40개 됩니다. 새로, 링크를 새로 걸어 놓겠습니다. 40개 되는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긴 한데, 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능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뒀어요. 프로그래밍 피닉스 1.4, 그죠? 1.4. 요거예요. 요 책인데, 요게 저자가 누군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책인데, 크리스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호세 발림하고 브루스 데이트 세 명이 이 책을 공지한 책인데, 크리스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은 피닉스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세 발림이라는 사람은
엘릭스라는 언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품질이 얼마나 좋을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짐작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보셔야지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피닉스 1.4에 있어 언급되고 있는 로그인 알고리즘, 오센티케이션 알고리즘이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설치한 요겁니다. 1.5 버전에 맞게끔 구성되어 있는 요것들이에요. 요것들. 예.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그럼 실제 오센티케이션이 동작하는 것을 예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